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국어, 이렇게 비상이지. 비상 자습서 참잘 만들어졌으니까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도, 이런 배경도 잘 됐고. 그러니까 핵심 정리는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그 부족한 거 말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정리된 그 도표나 그 정리된 건 굉장히 잘돼 있어서 학생 수준에서 그거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정리된, 보시면 요거는 요 외가 이론적 배경 일부러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론적 배경 안 하면 나중에 이게 수능 풀때그 이론적 배경 때문에 요건가 여기 형 선생님 이 이론적 배경을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수능 문제를 설명할 때 문제가 있어서 수능용으로 꼭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상 참 자습서가 이제 핵심 정리는 조금 부족해요. 근데 좋은 건더 좋은 건 뭐냐면 이 핵심 정리 말고 이 지문 사이사이에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정리된 것들이 있는데 그 도표 정리된 거를 이 핵심 정리에다 이렇게 누적해서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게 공간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습서 이름에 걸맞게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핵심 정리를 완벽하게 외운 다음에 이거를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추가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암기 과목처럼 전체 흐름이 잡히면 부담감이 확 떨어지거든요, 내용에 대한. 그런데 이제 지문 같은 거 읽을 때 이렇게 구절별로 끊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이렇게 읽으셔야 나중에 여기에 보면 뭐뭐만 뭐 제가 막 이렇게 체크해 주잖아요. 비교하는 것도 체크해 주고. 그거를 말장난으로 내기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정확하게 읽어가지고 이 흐름이 아니라 구절 대 구절로 비교를 해서 내신 보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문학 작품은 따로 출력을 해서 보강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자습서에 관련 문제를 푸는 다음에는 문학 작품 보강까지 풀어야 고차원 문제에서 변별력이 날 거라고. 이해되셨죠? 이 문학 작품을 틀릴 때 본인이 국어 문제점이나 이런 문제점, 기본 문제점, 뭐 중학교 때 알아야 될 문제점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요 양은 조금 더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면 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읽기다. 그럼 당연히 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쓰니가 주장 담겼어? 그러면 논설문이라 해야 하는데 맞아요? 아, 논설문. 주장은 주관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 논설문하고 설명문이 됐을 때, 이 이론을 왜 해주냐면, 수능 볼 때, 아이들이 지금 근본 원리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맨날 애들이 걸리니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설득하면 이득이 생겨요. 이득이 뭐냐? 내가 주장을 했는데, 내 주장한 쪽으로 이 사람의 상대방이 행동이 변화해요. 그래서 행동 변화예요, 행동 변화. Here, here. Here. 행동 변화를 하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근거를 대야 되죠. 그 근거를 객관적이어야죠. 논리적인 증거니까. 그래서 논설문은 중학교 때는 주관적인 글, 이렇게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근거가 정확하냐, 타당하냐, 마땅하냐. 이런 걸 통해서 지극히 객관적으로 써야 돼요, 논설문은. 논문은 논설문이거든요. 그럼 객관성이 돼야 박사학위를 주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논설문은 주관 맞죠? 중학교 수준은. 근데 고등 수준에서는 객관적이어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설명문은 해설을 분명히 하고 명확하게 하고 명료하게 하고 확실하게 사실을 써야 되니까 설명문은 객관적으로 출발하죠. 이건 주관적으로 출발하지만. 이건 주관이지만 이건 객관으로 출발해요. 그렇지만 이 객관 속에 뭘 숨겨요? 자, 제품 설명할 때 회사에 나쁜 거 쓰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숨어 있는 얘네들은 주관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검증. 그러니까 이 객관성을 가장해서 주관적으로 얼마나 썼나를 비판적으로 볼수 있었을 때 설명으로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뒤집혔죠? 중학교 때는 논설문은 주관적이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객관성에 따라서 수준이 다른 나름 거고 설명문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자기들 주관으로 살짝 객관을 포장해서 도표나 자료들을 데이터를 주죠.
그렇지만 숨어있는 주관성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논설문은 주관적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는데 객관성이 더 중요하고 설명문은 객관적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는데 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주장이나 생각,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은 어디든 다 쓰인다는 거예요. 사회과학에서, 국어에서. 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그럼 이렇게 해결 나왔을 때는 과정이나 순차적으로 써야 돼요. 그럼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를 해결책을, 해결책, 대안모사, 방법을 찾죠. 근데 해결하기 위한 과정, 방법,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합니다. 이렇게 서론이죠.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본론을 쓰겠죠. 그죠? 이거를 다 정리해서 결론에다가 이런 과정을 통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약해서 쓰겠죠. 그러다 보면 읽으면서 이거는 자기만의 해결 방법, 근데 뉘앙스를 잘 봐야죠. 자신, 나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글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죠. 자, 시험에서 글쓴이가 생각한 삶의 문제, 문제점이 뭐냐, 해결 방법이 뭐냐, 이렇게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항상 원인이 먼저 오고 결과가 나중에 옵니다. 자, 개인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뭐 해결의 실마리, 단서, 단초, 뭐 이런 거겠고. 자,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깨달음이나 방안. 뭐 깨달음 하면 원래는 수필이죠. 네. 자, 그런데 자, 논설문 설명문은 실용글입니다. 실용글. 실용글이 그러니까 비문학인데, 만약에 이 문학, 비문학인데, 깨달음에 대해서 쓰게 되면 예술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거 논설적 수필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논설문인데도 불구하고 수필의 성향이 있어서 깨달음을 주고, 왜? 아이들한테 교훈적으로 가르치고 감동을 주니까, 논설문 자체도. 아, 논설적 수필.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보완하거나, 자, 그러면 이 생각이나 주장, 주관을 하죠. 근데 보완과 대체, 보완은 근거죠. 근거를 대라는 거죠. 대체는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는 무슨 방안을 발견하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게 뭐냐? 창의적인. 아이고, 와, 무조건 창의적인. 그러니까 왜 창의적은 이런 거야? 글쓴이가 이렇게 뭔가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설명을 다 이해하고 그 옆에 있는 기본을 이해하고 기본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게 창의성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이 단원에 글쓴이 해결 방법을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 방법을 그대로만 읽지 말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완 대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아요.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이라고 글쓴이가 이런 주장에 대한 해결 방법 되면 이 해결 방법이 문제점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한다고 했잖아. 네. 요 해결 방법을 또 네 방법, 이렇게 세 개로 써줘야 되겠네. 자, 시험에서는 평가 기준에 따라 글쓴이의 방안을 평가해 보는 문제. 자, 보시면 이게 타당성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그러면 이 공정한지, 그럼 공정한지는 공공의, 그래서 주관, 객관성을 얘기하는 거야, 공간. 객관성. 타당한 거는 거, OX로, 옳다 그러다, 맞다 그러다, 이런 뜻이고. 글쓴의 관점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가? 그럼 공정한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맞냐? 글쓴의 생각이나 주장 등 공감하기 어렵거나, 그럼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은 객관성을 비판해야지 주장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근거를 비판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어렵게 썼다는 거예요.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이 사회에 무엇의 가치나 가치에 부합한가? 사회의 보편적인 시각. 아이고, 그게 객관적 시각이라는 거네. 보편적, 보통의, 보편적 시각이나 가치, 값과 가치, 위치에 부합한, 부합은 맞는다. 이렇게 그 왕 자기 자식 찾아오라고 해서 이렇게 칼 있을 때 칼 끄는 거 있죠? 붙여서 부합이란 단어 알죠? 됐고, 글쓴이의 생각이 주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방안을 탐색하며 읽는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있는가, 그 시대의 관점과 다른,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비교하라는 거네. 비교하면서 읽긴 해. 그 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대체하여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대체겠네. 그 신에 대한 주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있는가, 대안이나 이거는 주장을 이해하여 새롭게 발전시킨다. 이해겠네 그럼. 보완 이해, 보완하여. 이거는 다 틀리니까 대체. 이거는 추가. 이거는 다른 거. 다른 점이, 요렇게 둘 다 다른 점이라는 거네. 그죠? 자, 그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단어, 키워드가 보완이나 대체네. 이것들이 뭐라고? 다른 생각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을 비교하면서 읽으라는 거네. 자, 보십시다. 이게 제재 때문에 그러네. 너무 일반적이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건데, 논리. 그럼 논리 이론은 뭐냐? 이치 이론은 원인과 결과가 연속되면 이론적이라고 그래요. 네. 순서에 따라서. 이 비판은 나쁜 방법 보는 게 아니라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단점만 보는 게 아니라 장점도 보는 거예요. 네. 비교 판단을 하니까 여기를 보완하거나 비교 판단해서 생각이 다르면, 같으면 이해하고, 조금 모자라면 보완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대체하고, 이렇게 3단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논설문은 설득이라겠죠. 이득이, 이 특장이 이득이라겠죠. 이게 상대방의 행동이 변화해야 된다고 했죠. 토론을 통해서. 자, 스마트폰 중독. 교육에서 유일하게 필요 없는 게 이건데. 스마트폰 중독은 위험하죠. 위험. 그 해결 방안. 이게 스마트폰 뺏는 방법 왜 있나? 내용이. 스마트폰을 안 보게 해야지. 글의 시작 부분에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해서 사례. 자, 이게 글 쓰는 방법으로 보면, 일상화된 스마트폰 사용의 경험들. 양면성.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네. 편리하긴 한데, 위험하다는 거죠, 중독되면. 양면성. 그러면 서론을 할 때 여기다 사례를 집어넣으면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현황. 사례라는 것은 이제 논문 보면 현황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현재의 상황. 이런 뜻이요. 현황. 현황이 현재의 상황이라 어떤 문제점에 대한 현황들을, 이럴 때는 이제 대학 논문 같은 거 쓰면 다른 나라의 사례들 이런 것까지 쭈루룩 써요. 그 사례들을 얘기를 해준 다음에 장단점을 쓰면서 이 단점의 문제점을 부각시켜요. 부각시킨 다음에 토론을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본론에는, 그럼 이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첫 문장은 눈이에요. 호기심 유발하게 딱 간접적으로 써준 다음에 이걸 양쪽 귀로 장단점을 써주고, 그걸 합쳐서 이런 단점 때문에, 이런 논란 때문에, 이런 쟁점 때문에 내가 스마트폰에서 대해서 말해보겠다 하면서 입을 얘기해줘. 그래서 이게 뭐라고? 눈은 첫 문장, 양 단단점은 귀, 이거는 입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눈으로 말해요. 눈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논문 전체를 요약하게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이 장단점을 부각시켜서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본론은 1, 2, 3에다. 그러면 간단하게 요게 사례를 서론에서 썼죠. 경험으로. 그래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죠. 그러면 객관적인 뭐 자료를 제시해, 구체적인 그러니까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야죠. 통계 자료. 그러니까 사실 통계. 네, 통계 자료를. 그러면 이제 이 통계는 통계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찾아야 되는데,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된 실태 상황을 하고 위험한 이유를 말해주고 벗어나기 위한 방안, 이렇게 3단계로 원인. 실태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일 뿐이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이건 객관적인데, 이 자료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죠, 이렇게. 작가가. 말하는 사람이 이걸 해석한 다음에, 그 해석한 거를 자신이 해석한 방안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이에요. 위험한 이유도 주관적이고, 이것도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실태는 위험한 이유를 해석하면 근거가 되거든요. 위험한 이유에 대한. 그러면, 요 벗어나기 한 방안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했으면, 이거를 근거를 대주고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주장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확실히 이게 될 수 있다, 이거를 해봤더니 이
내 근거 해봤더니 방안 주장대로 내 주장대로 해봤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그 통계를 냈더니 실제로 위험에서 벗어났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대학 논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걸 사용해라 라는 것이지 당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되니까 고등학생 논문, 고등학생 글이야. 글쓰기가 제시한 삶의 문제, 중독. 중독은 위험하죠, 확실히. 공부나 일에 집중을 못하죠, 확실히. 신경정신과적 증상. 이거 이제 이게 성인도 그래요. 계속 주의 산만해지고. 그리고 이 팔목이나요, 거북목 증상이 제일 많이 나요. 거북목이 뭐냐면, 목이 이렇게 거북이처럼 이렇게 휘어버리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없이 대화가 끊어지죠. 밥 먹으면 버스 타면 다 읽어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문제가 되는 이유를 이걸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돼. 이게 학생용, 이거 학생인데 이거는 뭐라고 공부 기준이, 이거는 건강.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이것도 건강이네요, 그죠? 네. 건강.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적인 거. 그러면 개인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러면 이것도 학생 건강이니까 이것도 사회성으로, 사회적으로 돈 많이 들 수도 있고 이것도. 근데 어쨌든 개인적, 사회적 다. 자, 보시면 이건 뭐냐? 신체 건강. 몸. 그럼 정신이 있으니까 이것도 정신과 신체를 둘러서 나눈 거네, 그치? 네.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컨설팅. 습관에 대한 전문적인, 이게 뭐라고? 전문적인 진단받기가, 이게 논문을 쓰면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 소논문 같은 거 쓰면 이 자료를 만든 거지. 그러면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설문조사나 대면조사나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지. 특징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사회문화에서 배우든지 그럽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스스로 기록하기. 아이고, 스스로 기록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 학습 누적 기록부에다가 이렇게 쓰라고 그러던데. 구체적으로 스스로 스마트폰 금지 시간 정하고, 이게 중독 아니네. 공부 시간을 정하기. 이게 대강. 가능하면 스마트폰 이용하는, 가능하면 꺼놔야지. 안 갖고 다니고. 자, 이렇게 해결 방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네. 그래서 진단받아서, 진단받는 대로, 이런 저 중독이니까 기록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렇게 금지 시간 정하고 해보세요. 그죠? 그러다가 점점 줄여. 중독이니까 줄여가세요. 이런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네. 자, 사회적 보편적 인식이나 가치에 부합 맞는다. 공정성, 유용성 필요하긴 하지. 구체성, 실현 가능성. 이게 해결 방안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방안을 평가를 해보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아, 그거 맞네. 이거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네. 필요하겠네. 이게 실현할 수 있겠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거네. 그럼 이 다섯 단어 다 외우는 게 훨씬 낫네. 그러면 부합성, 공정성, 유형성, 구체성, 실현성 앞 단어를 외우는 게 낫네. 이거를 문장으로 내겠지. 단어를 곧바로 써주진 않고. 자, 그러면 뭐라고? 이거 구실 되겠네. 구실 공유 되겠네. 구실 공유 부공유 유 공유. 공유, 구실, 부구실. 공유, 부구실. 어떻게 외울까? 부공유. 공부유, 구실. 아, 그럼 되겠네. 아, 이렇게 하면 되네. 공부, 구실유. 공부를 구실유, 구실루유. 스마트폰 쓰지 마세요, 이렇게. 뭐라고 써놓으라고? 공부, 구실유. 잠깐 한번 써놓은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다섯 개를 하고 다섯 개 오지선다가 문장으로 나왔어. 설명이 선생님으로 했으면 이게 공인지. 이게 다섯 개를 다 써놓은 다음에, 공부 구실류 써놓은 다음에 아닌 걸 제껴놓으면 나머지 하나가 답이겠네. 이해됐죠? 이거 나 같으면 이런 거 좀 많은데, 다섯 개. 자, 비판적 평가. 무엇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음. 유형성. 아이고, 무슨 유형성. 이게 다섯 개를 쓰라는 거네, 그치? 그러면 평가 기준하고 비판적 평가하고 똑같네. 네. 실현 가능성이 낮음, 높은 나쁨, 높은 낮음. 보편적 인식 똑같네, 그치? 그 다음에 뭐라고? 이 낮음으로 공정성이 있음. 공정성 했고. 무엇이 낮음? 실현 가능성? 그러네, 다섯 글자니까. 실현 가능성. 됐죠? 자, 그러면 하이라이트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 나오겠어, 이거?
요거 문제가 되는 이유 구절 찾기 근거 대기 그 다음에 요 평가 기준 5개를 문장으로 되는 거를 구분해서 내기 그 정도 나오겠네 어렵게 나오면 이게 제일 어렵겠네 평가 기준으로 정리하는 거 됐죠? 자 다음 거 잠깐 끊어가지고 그 다음 거 또 하겠습니다.